안녕하세요. 청산별곡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붉은 서나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붉은 서나물과 이제 주홍 서나물, 여기 이제 사촌지간인데 두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요 붉은 서나물은 이제 말처럼 붉은 색깔이 나질 않습니다. 보시면 이제 꽃이 지금 여기 이제 피다 말았는데. 연한 노란색 꽃이 핍니다. 붉은 색깔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잎을 보시게 되면 작은 이런 작은 이제 가시들이 양옆에 이제 이렇게 있고요. 톱니는 있는 개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깊지가 않아요. 그게 이제 그 주홍서 나무라고의 그 차이거든요. 이제 가시가 이렇게 있고. 톱니가 있는 여기 이제 톱니가 보이네요. 톱니가 좀 있는 이런 개체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홍서 나물하고 이 붉은서 나물의 이제 차이점은 주홍서 나물은 이 톱니가 상당히 깊어요. 아주 깊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차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붉은서 나물은 이게 이제 꽃이 하늘을 향해서 이제 이렇게 피는데 주홍서 나물은 이게 이렇게 하늘을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땅을 보고 있어요. 그게 이제 주홍서 나물이고 하늘을 보는 건 붉은서 나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드러워서 요 이제 뭐 단독으로 이렇게 이제 무쳐 드셔도 되고요. 다른 나물하고 같이 데쳐서 이렇게 무쳐 드셔도 좋습니다. 모습을 이렇게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이제 민들레처럼 이렇게 홀씨가 이제 날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멀리 날아가서 이제 번식을 하게 되는데 우리 민가 주변에 이렇게 이제 흔히 보실 수가 있어요. 키가 뭐 큰 거는 이렇게 한 1m 50 뭐 한 그 정도 상당히 이제 크게 자라는 개체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군락을 이루어서 자라요. 이제 옆에도 보시게 되면 여기도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씨들이 날라가지고 이제 주변에 이렇게 이제 퍼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네요. 네, 주홍서나물. 그리고 요거는 지금 보시는 거는 붉은서나물입니다. 잎 모양 잘 봐주시고 잎은 마주나지 않고 이렇게 어긋납니다. 잎은 어긋나게 되고요. 잎 모양 꼭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톱니가 아닌 이렇게 가시가 잘 보이시나요? 조금 확대를 해드릴까요? 예, 가시가 보이시죠? 가시가 있고 그리고 골이 깊지 않은 톱니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주홍서 나물은 더 톱니의 골이 더 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번 시간엔 붉은서 나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청산별곡이었습니다.